아, 집에 가고 싶다. 어, what the hell.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공포의 무지개. 지옥의 코스? 레인보우힐스는 18홀이 다 곤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페어웨이가 너무 좁고 경사가 너무 심하고 이제 티샷에서 작년 첫날에 두 방이 왼쪽으로 갔다는 게 착잡하죠. 왼쪽. 어, 이것도 오른쪽.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구역에. 아,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어휴, 후반 라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15번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런 느낌. 땅이 저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걷기도 너무 어려워서. 경사가 엄청나죠. 등산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는 옆홀로 빠지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홀이 아주 죽음의 홀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시즌 무지개 언덕의 여왕의 자리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아주 좋은 경험했다고.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린 떨어지면은 내리막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정교함이 필요해요. 야, 경사를 야, 타고 맞죠. 그러니까 그래도 잘한 겁니다. 저 위치에서 지금도 이제 굉장한 기술이 있는 샷이에요. 강신실은 퍼터로 공략하죠.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번 티샷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1번 홀을 잘 넘어가야 되고 티샷부터 떨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세 선수한테서 봤거든요. 왼쪽 9번 홀 이것도 내리막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홀 언더파 스코어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생각보다가 홀 앞에서는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언더파 스코어로 1라운드 마칩니다. 유현조. 아시안 게임 3인방이 한조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네. 바퍼시죠? 왼쪽이 높습니다. 정말 이 그룹 선수들이 2홀에서 다 전 그룹도 그렇고 예. 여기서 쉽게 잘 못 넘어가네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홀이 아닌데 넓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해냈고요. 어, 예원 선수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티샷이 좀 좋지 않은 위치에 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홀 상당히 이혜원은 이제 세 번째 샷. 핀 앞쪽으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혜원 선수도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어, 네. 첫 홀 보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신경 쓰이는 퍼트가 남겠습니다. 프로치 하기가 어려운데 선수들이 이 지지난주에서도 역시 켄터키 블루그래스에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때보다는 네. 조금 나아진 모습이에요. 네. 파펫. 와, 오, 나이스 파. 네, 이번에는 잘 막았습니다. 연속해서 좀 위기였는데 이번 홀은 잃지 않고 지나가는 이혜원. 자, 오늘 1, 2번 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이혜원의 3번 홀.
아, 오늘 샷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왼쪽. 아하, 페널티 구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코스가 굉장히 좀 업앤다운이 심하고 정중률이 굉장히 낮은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선수는 티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맞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다이렉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샷을 티인 네. 구역에서 다시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샷. 이 샷은 괜찮아요. 오늘 초반 세 홀 계속해서 이 퍼트 넣어야 복인데요. 중간 이후에 급격하게 우측으로 많이 휘어져요. 더블 보기 퍼트도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이혜원의 더블 보기 퍼트. 이마저 놓칩니다. 3번 홀에서 3타를 잃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트리플 보기 기록하는 모습은 전 중계에서 처음 보는 듯한데 타수를 오늘 많이 잃고 있습니다. 4번 홀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